교육인데 장점이 많죠. 이렇게 잘 받아오는 것도 그렇고. 너 이제 배부르니? 배 아프대요. 하지 말라잖아요. 배부른 거예요. 또 먹을래? 자, 오늘의 주인공은 진로개구리로 유명한 화이트 트리플옥 블루폼 성체급 이들이요. 뭐 성체 초기급이라서 완전 큰 성체는 아닌데, 지금 기분이 얘들이 다 좋지가 않네요. 얘만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제가 잔이를 깨워서 그래요. 일단 지금 청소하기 전에 물만 뿌려두는 상태예요. 청소 괜히 쓰레기는 더러운 거 봐요. 2일에 한 번씩 청소해줘도 이래요. 청소하기 전에 찍은 이유는 청소할 때 얘들이 기분이 나빠지면 색깔이 또 까매지거든요. 까매지기 전에 일단은 한번 찍어봤고요.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핸드피딩, 피스피딩 되나 한번 해볼게요. 두더라구요. 핀스피딩이 되네요. 떨어졌다. 화이트 트리플옥은 핀스피딩이 잘 되는 종으로 유명해요. 그래서 이렇게 두더라미 같은 거 이렇게 핀셋으로 저도 잘 받아 먹네요. 두더라미야. 이렇게 잘 받아 먹죠. 이게 또 화이트 트리플옥의 매력이란 매력이죠. 워낙 또 순하고 합사도 잘 돼서 크기도 좋고 색깔도 이쁘고. 얘들이 까매지는 경우가 있어요. 기분이 안 좋거나 환경이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뭐 습도나 뭐 이런 거 문제가 있을 때 보통 까매지고요. 근데 이게 사육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거나 그냥 밝은 게 싫거나 이런 정도로도 까매지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그런 필요는 없고요. 딴 얘들도 다 먹어볼게요. 너도 먹을래? 개구리 비누 받침을 얘들이 제일 좋아요. 오늘도 여기 네 마리 다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걸 제가 깨웠어요. 일단은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. 핀스피딩이 된다는 건 상당한 장점이에요. 이렇게 잘 받아먹어줘야 이쁘잖아요. 애들은 일단은 전부 다 인공사육하에 번식된 애들이고요. 화이트 트리플옥 성체급들이 보통 야생개체들이 많이 들어와요. 야생개체들이 안 좋은 이유가 뭐 일단 약해하죠. 아무래도 사육하에서 약하기도 하고 질병, 기생충 같은 거 전염병을 많이 달고 와요. 그래서 집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는 일도 많고 잘 죽어요 야생개체들은. 그래서 저렴한 야생개체들이 많으나 알량 농장에서는 절대로 이제 야생개체를 들이지 않고요. 다 이렇게 인공사육하에 번식된 애들만 입고가 됩니다. 뭐 그로 인해서 뭐 야생개체들보단 좀 비싸요 애들이. 자, 성체급들 13만원에 분양 중이고 새끼들 어린애들은 45,000원에 분양 중입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돈 더 주더라도 이렇게 인공 번식개체, 인공사육화 번식개체들을 크게 권장을 드립니다. 자, 너도 하나 더 해봐. 이렇게 핀스피딩이 되는 것도 야생개체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핀스피딩도 잘 안 돼요. 근데 이렇게 인공사육화 번식개체들은 너무 뭐 핀스피딩도 잘 되고 사람을 겁내지도 않아요. 손 대면은 올 정도야. 안녕. 사람을 크게. 확실히 이렇게 야생개체보다는 CB개체, 인공사육화 번식개체들이 좋습니다. 키우기인데 장점이 많죠. 이렇게 잘 받아오는 것도 그렇고. 너 이제 배부르니? 배 아프대요. 하지 말라잖아요. 배부른 거예요. 넌 더 먹는구나. 얘들이 먹이를 먹은 지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아까 딱 오자마자 얘를 싹 관리하기 전에 먹이부터 뿌리고 시작하거든요 저는. 그래서 그런지 많이 먹진 않네요. 근데 얘들도 다들 대식하는 개구리들이긴 해요. 근데 너무 많이 먹이지 마시고. 아, 색깔도 이쁘고 좋다. 그쵸? 생각보니까 얘가 아직 한 마디밖에 안 먹었죠? 너 한 마리 먹을래? 항상 내 애들이 다 이미 밥을 많이 먹은 상태라서 먹을 것 같은데? 먹는다. 아이, 먹지 마, 그래.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. 나도 안 줘. 애들이 이미 다 밥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먹으려고 안 해요. 어이구야. 귀엽다. 이제 일단은 청소를 얘들은 좀 해준 뒤에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. 청소하면 또 배색이. 청소해주면은 기분이 좋아진 애들이 있고 자기 키친 기분과 색깔이 까매진 애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그냥 평균 발색일 때 찍어봤고요. 어이구, 올라왔어. 색깔 좀 어두워졌네. 왜 그러지?
일단 청소 후에 색깔 이뻐지는 곳 한번 찍어볼게요. 얘들은 방금 보여드린 진로개구리 애기들이요. 그래서 지금 청소를 막 해주고 나니까 또 기분이 안 좋네요. 얘들이 잔 얘들 막 깨우고 이러면은 색깔이 확 어두워져요. 또 얘들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새벽 밤 시간대 오면은 진짜 완전 새파래져 있거든요. 완전 진짜 그 바다 색깔 그 자체거든요. 근데 지금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. 먹이 줘서 좀 기분 좋아지라고 해보죠. 먹이 좋아. 이제 화이트 트리플옥에 몇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. 얘들은 일단 사용 난이도 쉽고 강하고 안 죽고 진짜 장점이 많거든요. 화이트 트리플옥이 다른 나무 개구리들에 비해서요.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먹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좀 배설량이 많다? 이제 아무래도 그라운드 프로프는 청소가 쉬워요. 그냥 대충 뭐 바닥에 갈고 물 갈고 하면 끝인데 이거 트리플옥 애들은 벽에도 배설을 하기 때문에 청소가 은근히 귀찮거든요. 그래서 트리플옥 치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걸 또 장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죠. 일단 잘 먹으니까요. 청소한 집보다 좋은가? 그게 잘 먹진 않네. 근데 또 잠깐 딴 데 갔다 오면 금방 또 이놈이 싹 없어져 있습니다. 이것도 밥 먹어야 되겠어. 나가서 밥 먹고 올라와. 얘들 배 빵빵한 거 보세요. 근데 제가 어제 얘를 먹이 주면서 딱 관찰하고 있는데 이 작은 애들 두 마리 있죠. 얘들이 묵고 있는 거를 큰 애들이 가서 뺏어 먹더라고. 아, 서로 공격은 하진 않는데 이 부분 조금 얘들 케어할 때 신경을 써줘야겠어요. 아, 색깔 너무 어두워져 있으니까 좀 찍는 맛이 안 나네. 일단은 큰 애들 청소한 후로 넘어가 볼게요. 청소해준 후의 모습입니다. 사육장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는데 얘들 색깔 제가 말했죠. 귀찮게 굴면 이렇게 똥색이 된단 말이에요. 저는 청소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전 개구리들 청소할 때 무조건 목욕을 시켜요. 목욕 시킬 때 얘들 귀찮게 한다고 착 이렇게 색깔이 까매지는데 지 혼자 기분이 좋네. 너는 목욕 좋아하는구나. 얘 혼자 기분이 좋아요. 안녕. 이런 애들 있어요. 이렇게 사람 손에 좀 많이 친숙해진 애들은 목욕시키고 자꾸 건드려도 색깔이 까매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애들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. 애들도 아직 성체지만 어려서 그렇지 이제 좀 나이가 든 성체가 되면은 사람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. 내려가 이제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거야. 내려. 제가 지금 한 손 카메라 들고 있다 보니까 내려와. 나 팔 좀 빼고 다음 일 하러 가야 돼. 내려와. 아이고, 카메라를 잠깐 내려놓고 내려보내야겠네요. 한 손으로는 얘를 내려보낼 방법이 없네요. 이렇게 해볼까? 너 개구리 비누받침 좋아하잖아. 안 내려가네요. 아, 자, 일단은 영상은 슬슬 마쳐보도록 하고요. 뭐 기회가 되면은 야간 촬영으로 얘를 완전 새파래졌을 때 모습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. 오늘 영상에 나온 개구리들은 다 분양 중인 애들이니까 알량농장 사이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.